첫 종목은 원암 케이블로고요. 한 팔씩 진행을 할 거고 이 도르래를 어디다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타겟 부위가 좀 달라져요. 배꼽 높이에다가 세팅하면 등 중앙인 거고 위에다가 세팅하면 등 아랫부분인 거고 밑에다가 세팅하면 등 윗부분입니다. 지금은 배꼽 높이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용은 디그립을 사용을 할 거고요. 디그립 잡으신 다음에 얘를 더 이상 내 몸이 딸려가지 않게 지지대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펴서 몸을 살짝 바깥으로 빼줍니다. 내가 이거를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이 최대 수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날개뼈랑 팔뼈를 최대한 후인시켜주면서 이 동작을 만들어주게끔 세팅해주시면 돼요. 꼬리뼈랑 정수리 길어지는 느낌도 주시고 그렇죠. 상태에서 당기면서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옆에서 보셨을 때 여기서 이 팔, 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날개뼈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제 하시는 동안 여기서 쉬거나 여기서 쉬는 시간은 어깨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열, 두 개. 자, 하나 더. TOT가 걸려있어요. 3010이 걸려있어요. 쭉 뻗어나갈 때 신장선수축일 때 3초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0초 머물고 당길 때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지그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넷, 둘, 셋, 넷. 가슴은 앞으로. 일곱, 여덟, 아홉. 이번 주는 적응 주잖아요. 무게 찾는 주니까 아~ 본 주차 들어가서 실제로 할 무게를 적어놔야 돼요. 아~ 그래야 다음 주에 그냥 보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저는 35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35니까 합이 70이니까 70. 예, 70. 동작은 후면 삼각근이랑 하부 승모근 타겟으로 가는 네. 벤트오버 아이레이즈고요. 네. 벤트오버 자세가 저희가 사진 많이 찍으셨죠? 보통 축구선수나 미식축구선수들이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이 벤트오버 자세에서 그대로 Y 모양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올라가는 거는 내가 날개뼈랑 팔뼈를 쓴 상태로 최대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이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보통 어깨 팔뼈에서 내외전이 많이 먹어 있거나 아니면은 날개뼈랑 팔뼈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중하부 승모근이 약할 때 이런 동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처방을 한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범위는 어깨 밑에 손이 도착하면 그냥 다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자세에서 경고를 일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보폭은 좀만 더 좁혀 주시고 그렇죠. 경고는 일자, 엉덩이는 더 뒤로. 그리고 일부러 삼두에 힘을 줘서 약간 팔꿈치를 펴주실게요. 그렇죠. 모멘텀을 억지로 크게 만들어서 스탑. 요 위치 정도 왔을 때 덤벨을 얘를 줄 건데 얘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덤벨이 들어오는 궤적이 한 요쯤 들어오게끔 이 모양. 이렇게. 그리고 경고를 일자로 만들게끔. 오케이. 약간 앞으로 엎어져 있는 느낌 나시면 됩니다. 그렇죠. 텐션 잘 잡으시고 업라이트 유지해 주시고 얘를 들고 있지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주인공. 오케이. 12개 해볼게요. 고. 하나, 둘, 셋. 지금보다 약간 벌려 들어가서 오케이. 텐션은 여기와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좋습니다. 넷. 드는 동안, 내리는 동안 몸의 흔들림은 없어야 해요. 굿. 하나. 오케이. 둘. 셋. 나이스.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하면서 들으세요. 자, 이제 여기에 물컵 올라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물 안 쏟으면서. 그렇죠. 여덟. 아홉. 열. 하나. 아, 좋아요. 모션은 이렇습니다. 이 인클라인 모서리에다가 폭신폭신하니까 여기다가 가슴을 지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벤트오브 자세에 완전히 등을 수평관계로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리트랙션 팔신전. 얘를 지지를 하되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면은 다 있기는 하는데 내 조절 능력으로 터치가 되어 있어야지 명치 끝나서 딱딱해지는데 딱 여기다가 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업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꼬리뼈랑 정수리가 길어진 상태에서 막대기를 뒤에 올려놔 봤을 때 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닿아있게끔 만드는 게 업라이트 자세거든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도 닿아있게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하나 비고 요추 쪽에만 하나 비어야 돼요. 딱 이 상태가 업라이트 상태예요. 맨 처음에 셋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를 가까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워요. 그리고 지지한 다음에 발 잘 맞춰 놓으시고 훈련 진행합니다. 끝나면 일어나서 내려놓는 게 셋업. 하나, 예, 멀리 비추면서 좌측 비추세요. 그렇죠. 굿! 굿! 여섯, 일곱, 타겟 여기. 여덟, 아홉, 열, 오, 하나, 둘, 굿. 열, 하나, 아이고. 오케이. 우와.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랩레인지가 12개에서 15개인데 지금 21개를 하셨잖아요. 이알라이알을 쫓았을 때. 그러면 이제 턱없이 가벼운 무게니까 이럴 때 이제 무게를 올리는 거죠. 예. 오버그립을 주신 상태에서 팔은 펴주실 거고요. 오케이.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할 건데 후면 삼각근은 견갑에서 시작해서 팔뼈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왔다 갔다 최대한 안 하면서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긴 할 거지만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팔뼈가 바깥쪽으로 외전을 일으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라이트랑 코어 텐션 잘 잡으시고 그대로 리얼 플라이를 그대로 만들어 보실게요. 그래서 타겟 머슬 여기. 오케이. 간단합니다. 이때 승모에 힘 빼면 안 돼요. 오케이. 셋. 넷. 셋. 굿. 자결감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오세요. 저요? 네. 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70대 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세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 무게도 정리된 것도 아니고 운동을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자결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측면 삼각근이라고 치면 여기에 자결감이 오는데 다른 부위도 다 같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근데 그 비율이 7대 3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쭉 이어 나가시고요. ERIR 쫓아가시되 최대한 집중하시고 자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까지만이기 때문에 양쪽이 달라진다거나 가동 범위가 준다거나 자세가 변형되는 위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고 사실상 뭐 얘는 특정 뭐 엄청난 자세가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컬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 피기 10도 전에 멈췄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안 가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전환은 항상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접을 건데 중량이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퍼올리면 중량은 날아가요. 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주의할 거는 컬 동작을 하시면서 이 팔뼈 한번 잘 봐주실게요. 동작을 시행을 할 때 팔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컬이 안 만들어지고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접히게끔 만들어주실게요. 이것만 참고해주시면 딴 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0개에서 12개입니다. 1RIR이에요. 1RIR. 네, 머리 총구 잘 생각하시고 1RIR. 올라왔을 때 덜컹 하는 느낌 없게. 오케이. 축을 얘로 전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굿. 축을 팔꿈치로 삼아서 전환이 왔다 갔다. 자, 열. 정면에서 봤을 때 전환 뒤에 상완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벗어나면 상완이 보이죠. 네. 네. 혹은 이렇게 벗어나도 보이고. 바벨컬은 이렇게 전환에 가려서 상완이 안 보이는 위치. 이 포지션에서 그대로 왔다 갔다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게 올라왔을 때 약간 덜컹 이런 느낌. 오케이. 셋. 위에서 안 날아가게. 오케이. 차라리 천천히 올릴지언정 위에서 안 날아가게 해주세요. 굿! 상완은 고정, 전환만 왔다 갔다. 와, 이 팔 좋다. 오, 이 피크가 좋네. 얘 움직이면 안 돼요. 날아간다. 날아가면 안 돼. 아,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아주 좋습니다. 피크가 되게 좋다. 이 아놀드가 피크가 좋아서 좋은 선수거든요. 이 전체적인 매스가 좋은 애들이 있고 여기서 요 뻥긋
이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뽕긋이 좋은 팔이에요. 아, 진짜요? 예, 뽕긋이 좋으면 메스는 갖다 때려 박으면은 볼륨 때려 박으면은 커질 수 있는데 이 피크가 좋은 건 사실 모양새. 예, 모양새. 이거도 두 개나 있군요. 네. 네. 이거 팔이 되게 중요해요. 아, 진짜. 네, 점수 차지는 좀 증명을 해야죠. 케이블컬은 이 벡터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래요. 얘는 바벨컬은 그냥 수직이면 얘는 약간 대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퍼 올리거나 중량이 셀 일이 거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 어깨 너비 정도 고려하면 이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오는 거는 얘에서 50cm 정도만 나오시면 돼요. 얘에서 50cm요? 예, 아, 얘에서 50cm. 네. 엄지척 잘 잡으시고 그럼 당연히 팔뼈는 완전히 갈비뼈 옆이 아니라 앞에 박혔을 거고 네, 그렇죠. 얘도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너무 바깥쪽으로 돌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대로 컬 하시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마랑님 전환으로 저를 꽉 집어보세요. 이러면은 제가 위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는 고정 얘만 와서 꽉 집는 거예요. 근데 상완 위치는 여기서 고정. 아,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전환만. 끝. 왜요? 오케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그냥 끝. 하나. 오케이. 폈다가 둘. 퍼 올리지 않고. 아~ 오케이. 휴식했다가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여기 저한테 뺨 맞으면 이빨 다 나갑니다. 맞고 싶어? 맞아볼래? 시원하게 한번 맞을까? 손 다 털렸다. 핏줄. 어? 핏줄 엄청. 아, 혈관 좋아요. 혈관 좋습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 좋아했거든요. 혈관이 다 보인다고. 이 케이블컬 할 때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약간 그 빨래 짜는 느낌이어야 돼요. 빨래 짜고 내리고. 빨래 짜고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넷, 둘, 셋, 넷. 이러면 끝. 가동 범위가 아예 확 주면은 이미 영알라이알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당기는 훈련들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길 때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등에서 당길 때는 팔뼈 앞으로 못 도망가게 잘 잡고 하시고 팔에서 당길 때는 내가 이 상완 축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셔도 뭐 당기는 운동에서 크게 실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